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오전 동해와 서해에 걸쳐 최소 1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강원 고성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도발은 NLL 이남의 영해 인근에 미사일이 탄착한 도발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군사 도발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국가 애도 기간에 이틀에 연달아 도발을 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같은 민족의 형용할 수 없는 참사의 위로는 못할 망정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리 국민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만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군과 정부에도 철통 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 남북 간의 대화 창구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삼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도 신경 쓸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발표 등에서 삼축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삼축체계 관련 신규사업 예산을 거의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삼축체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예산 통과와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를 위한 대화, 삼축체계 강화, 확장 억제 정책의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들여올 수 있는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주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